오늘 날짜 3월 24일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불러드릴게요. 네. 1989년 2월 21일 생입니다. 정씨고요. 네. 남성분이십니다. 네. 이분이 상당히 욕을 잘 하시는 것 같아. 욕을요? 네. 욕을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또 겉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화도 되게 많고요. 그리고 성격이 직선적이고 남발을 잘해요. 그리고 남을 좀 비아냥거리고 조롱도 좀 잘 하는 것 같고요. 이분은 마음을 보면 은큼해요. 은큼하다고요? 응, 생각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따로야 이분은요. 그러니까 지 쫄리는 대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완전 기분파인 거였네요. 성격장애. 에? 성격장애가 좀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. 꼭 이렇게 왜 인간에서 드러날 정도로 막 이렇게 행동이나 말을 해야 성격장애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사람하고 대화나 소통이 안 되는 그 자체도 성격 장애라고. 그게 있다 보니까 왜 사람하고 대화나 소통해서 뭔가가 소통이 원만하게 안 되면 화뿌리가 올라온다고 한단 말이에요. 화가. 그 화를 본인이 주체를 하냐 못하냐 이제 그 차이겠죠. 평상시에. 약간 분노 조절 장애. 그런 것도 포함이죠. 그렇죠. 이런.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속마음하고 일치는 아니라는 거예요. 네. 겉 따로 속 따로 생각 따로.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마 살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. 외모는 나쁘지는 않아요. 외모 자체를 이렇게 보면요. 이분은 뭐 사회생활을 해도 저는 그렇게 뭐 사회생활을 평탄게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이분이 직업도 좀 불안정해요. 이분은 직업 자체가. 이분이 얼마 전에 네. 출소를 했어요. 이분이요? 네. 한 5일 정도? 얼마 안 됐네요. 혹시 예전에 또 들어갔는데? 네? 또 들어갈 일이 또 있어. 혹시 그게 뭐 때문인지도 보이실까요? 나는 폭력도 있고 사기도 있는데 두세 건인데 버릇 못 고친다는데 이 사람. 이제 인간 개조를 안 시킨 이상이는 네. 지가 지 버릇을 고치기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. 이분을 보면 화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. 마음을 이렇게 보면.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상대한테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네.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. 내가 잘못해도 상대방 탓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. 비관을 막 해요. 누구예요 이 사람? 선생님 예전에 버닝썬 네. 사건이라고 네. 아세요? 네. 그 사건에 정준영? 네, 버닝썬 게이트에서 정준영 씨입니다. 그래, 맞네. 성격장애 그래. 19년도에 복역. 벌써 근데 그만큼 오니까. 지났다는 거예요? 네.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네. 진짜 시간 잘 가네. 이분이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가 혹시 보이시는지. 술, 담배, 뭐 도박, 여자 할 거는 다 타네. 그래도요. 안 좋은 거 다 나오네요. 그렇죠. 그러면서 뭐 자기 할 짓은 뭐 다 타고만은. 연예계 복귀할 가능성. 못해요 이 사람. 자기는 뭐 타고는 쉽겠지. 이대로 그냥 묻히는 거지 그냥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. 자기 버릇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갈 일 또 있어요 이분은. 그럼 선생님 이분이 어쨌든 성범죄자잖아요. 그러면 이 인생에 여자가 있을까요? 가정을 꾸리고 살 여자는 없어요. 뭐 잠시 잠깐 그냥 뭐 돈에 그냥 미쳐서 동거 생활 할 정도는 될지언정 혼인신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단가정 제대로 이렇게 꾸리고 살기는 힘들다고. 이분도 뭐 그럴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. 이분을 봐도 평범하게 뭐 살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사람을 보면.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긴 아나 봐요? 잘못한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인정을 안 하잖아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. 그리고 반성이라는 게 솔직히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풀주고 있고 하니까 반성은 한다라고 보일지언정 속내는 전혀 반성을 안 해. 절대로 전혀. 네, 진짜 이분 사주 드렸을 때 선생님이 처음에 계속 막 성격 장애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이야기 줄줄이 나와가지고 저 좀 깜짝 놀랐거든요. 그전에는 사이코패스라고 나왔어. 내가 그래도 좋은 말 쓴다고 지금. 아 돌려서 이야기하신 거예요? 이 말을 안 뱉으니까 성격장애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야. 사이코패스라고. 그래도 한 사람인데 맞잖아.
사람인데 그래도 좋은 말로 내가 이 사람 사주를 볼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. 네,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땅굴!